이대로 막아줘야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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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오케이. 3, 2, 1. 샤방샤방 빠빠라빠빠빠빠빠빠 샤방샤방 오늘은요 기분 좋은 날 팬분들 업하 일단은 기대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제 바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요 진짜 신기합니다. 우유랑 염소랑 만나면 뻥! 콜라 드라이 아이스에 비교가 안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한 번도 제가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단계별로 보자고요. 빠게 딸려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편집자님이 싫어하는데. 마네킹 재끼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네킹 재끼. 요 재끼에다가 콜라 우유 있죠. 아 콜라 우유랜다. 아 잠깐만 정신이 어디 갔냐. 콜라랑 아야 우유랑 아 우유랑 이제 염소 먹는 염소 아닙니다. 요새끼랑 요새끼를 딱 이제 합쳐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마네킹까지 바로 중국어를 해왔습니다. 준비성 아주 좋았어. 바로 해볼게요.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니 생각했던 것만큼 파괴력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도 몰라요. 팬분들 진짜 제 탓하지 마세요. 얘를 맨손으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나는 돼. 왜냐 난 선택받은 놈이니까. 일단은 요 새끼는 수영장에서 청소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수영장 냄새가 납니다. 더더더더더더 아 잠깐만 근데 뭐가 없는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꽉 닫아주고 흔들고 좀 따뜻해지는데? 반응이 있다. 잠깐만요. 장난감 앞에서 쪼르륵박이. 아 쪼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나 가만히 있는다. 안 아! 인간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어 이거는 어 잠깐만 뜨거운데? 어느 정도 뜨겁냐면 손난로 그 처음 만졌을 때 딱 그거. 와 테스트는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된 모양이다. 이제 얘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씩 보면요 팬분들 소리가 그 카메라를 먹어요. 결론은 소리가 진짜 대박 크다는 거. 아니 잠깐만 염소 얘 자체가 뜨겁네. 지금 보면은 얘가 찌그러졌어요. 오. 염소와 마네킹 합체 작업에 한창인 윽박이. 우리는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 근데 여기 밑에는 이 똥꾸냥 있죠? 어 잠깐만 어, 손모가지 왜 돌아가? 통신 파괴했네. 아 우리 재민이들 이 영화가 미안하다. 어 그래 반가워. 우리 악수 한번. 어, 반갑고. 아! 아! 깜짝이야. 씨. 아, 편의점 이거 빼주세요. 아 너무 쫄보네요. 진짜 이거 말이 안 돼. 화끈하게 넣어주는 중. 와 저 돼지 새끼 나버리고 차에 들어갔어. 아 잠깐만 난 소리 안 듣다. 이 마네킹은 내 여자친구다. 넌 내가 지킨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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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아프라 네가 아파서 난 안 아프다. 팔이 나갔어. 거기에다가 이쪽에 보시면은 살짝 상처가 있거든요. 화정을 보셨나요? 저 지금 어이가 없을 정도로 그냥 심장이 덜렁 떨어져가지고 그냥 어딘가가 달랑달랑달랑달랑 흔들거리거든요. 좋았다. 자 이제 몽골로 가가지고 펑! 장난감 다이너마이트 가자! 오빠 시동 걸어! 도착했습니다. 요쪽에 있는 요거 돌멩이 한번 까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정으로 먼저 때리려고 하거든요. 돌 사이에 페트병 끼울 공간을 확보 중인 윽박이. 아, 아, 나, 야, 메딕 불러 빨리 메딕 메딕 없냐? 지나가. 오, 쉣. 나 오늘 할 수 있겠지? 반절만 까면 되거든요. 페트병 딱 위치할 그 정도. 와, 팬들 개빡세요. 깨부수는 것만 열중하겠습니다.
뭐 텐션 떨어져도 이해 좀 해주세요. 가자 가자 가자. 야 시간 집에 가자. 콘텐츠 바꾸자 우리. 어? 어때? 아 이제 투덜거리지 않고 할게요. 팬분들 이건 따라 하세요. 진짜입니다. 이건 따라 하세요. 오 나이스. 요거 띄어냈습니다. 와 드디어 완성했어요. 지금 꽂혔습니다. 꽂혔어요. 제대로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보고 싶었던 거 한번 보자. 할 수 있다. 저기에다가 박고 도망가면 되는 그림이죠. 조용 조용 나긋나긋 할 수 있어요. 뚜껑 닫고 장난감 다이너마이팅 냅다 도망치는 문어. 3, 2, 1. 지금까지 했던 실험이랑 차원이 다른 정도로 대폭파가 일어났고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거기다가 삼각대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일단 얘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돌은 이기지는 못했네요. 이번에는 아예 깊숙하게 박은 다음에 해볼게요. 딱 두 번만 더. 팬분들 지금 박쥐 가득한 동굴로 입장한 느크다. 지금 여기가 박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와중에 김박이가 요짝에다가 넣고 그냥 팡 해볼게요. 아 좋았어. 제 생각에는요 팬분들 여기 무너져요? 내가 그거 아니면 안 할 거니까 여기 무너지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래 팬분들 이거 그 우유랑 염소랑 만나서 폭발하는 원리 좀 아시면 알려주세요. 이거를 모르고 하니까 알고 싶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숨 죽여 보자고요. 와 말을 못하겠어. 야, 씨, 나도 도망가야 되는데, 씨. 제대로 막아줘야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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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오케이. 3, 2, 1. 우와. 울메이가 진짜 강하긴 강하네. 아니, 어떡하지? 좀 약한데, 씨. 나 정리하고 후퇴하자. 냄새 너무 난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돌아온 윽박이. 정말 창피하네요. 이게 지금까지 했던 폭발 실험 중에 가장 강하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동굴 안에 가가지고 이제 펑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 동굴이 무너지지 않을까? 막 박쥐가 그냥 떼거지러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허무한 결과가 불러왔습니다. 근데 오히려 다행이야. 만약에 진짜 파괴력이 정말 강해가지고 이제 폭파가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동굴이 무너지면은 큰일 날 뻔했어. 긍정으로 생각하자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 오늘은 요 새끼가 굉장히 굉음 폭파력은 강한 게 맞기 때문에 퇴치해볼게요. 언제? 지금 제가 농사 지은 요 땅속에 밑에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퇴치를 해볼게요. 퇴치 만들어 줬고요. 이제 바로 해볼게요. 물러가라. 내 농장 문은 내가 지킨다. 좋아요. 오케이. 흔들어. 어 뒤에 났어. 허수아비. 내가 옆으로 갈게요. 아가. 무사히 농장을 지켜냈습니다. 따봉이네. 이제 가까이에서 터지는 모습. 장난감인데 개꿀잼. 따마요 따마요 따마요. 이게 뜨겁거든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뚜껑도 닫지 못한 채 그대로 넘쳐오른다. 와우 렌즈 다 묻었네. 여기가 방금 지금 고기 지금 팔 때깔이 좀 다르죠? 존나 뜨겁네. 이래서 제가 저를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 따마요. 자 일단 팬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미난 재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밥솥. 어떤 팬분이 나한테 얘는 진짜 언젠가는 안전사고 크게 한번 난다 라는 댓글이 있어서 제가 하트를 드리고 예 걱정 땡큐요 조심할게요 라고 댓글 단 적이 있는데 내가 생각해도 그래 일단 걱정 땡큐 일단 부드러우면서요 아 자꾸 위에서 물 떨어지냐.